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소련의 유명한 작가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작가죠.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내 일생을 바쳐서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또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약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는 큰 회오리 바람과 같은 위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러시아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저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은 그 노래의 대충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야 러시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많은 재능과 축복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러시아야 러시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러시아야 너는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노방전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꼭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노방전도팀이 길거리에 서서 손을 붙잡고 이 노래를 부르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함께 둘러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고 역사 속에 나타났던 어느 민족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 축복을 누렸지만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병들어가기 시작했고 오늘 참 우리가 해결하기 거의 불가능한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에서 학교에서 다시 기도를 부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유능한 정치가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유능한 과학자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이 없어서 오늘 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발달했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살기가 좋아지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옛날에 없을 때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문 다 열어놓고 살 수 있었는데 왜 그전보다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솔제니친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고 비행기에 조종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 없이 마음껏 위험할 정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최고로 발달했다고 하는 이 과학도 이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금세기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컴퓨터도 바로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느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가 말한 대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약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계획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원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원치 않는데 만날 수밖에 없어서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자선사학과라고 다가와서 장학금을 주면서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이 학생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돈을 받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 북한 간첩이 공작금이었다. 그런 일 우리 그전에 많이 듣고 보았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은 한 벌이 만남으로 인해서 일평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이 네 가지 만남을 사람들은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를 빼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거의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이 만남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바로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이 혼란스럽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뒤바꾸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귀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하고 살았느냐.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거기에는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여기 또 나와요. 또 하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4대 성인이라고 봐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이 존경하고 본받기에 충분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이라든가 그의 삶이라든가 우리는 충분히 본받아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받아도 충분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성인이라고 치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하늘로 승천했다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네. 그런데 그 말을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분이 그 예수가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내가 천국에 올라갔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왜 안 믿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럴까요? 참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면 내가 왜 악합니까? 난 여태까지 선하게 살았습니다. 참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악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인 중에 한 분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어? 말하는 것과 삶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근거합니까? 악입니다. 악. 바른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꼭 남에게 질서를 파괴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이토록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바로 마리아나 요셉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이 정도로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인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삶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아니라 그럽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았느냐 말이에요. 사회가 세상이 법이 포기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결국 변화의 삶을 사는 걸 우리 얼마든지 많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병으로부터 건강을 얻어 새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바로 나서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 저녁 때 피곤하면은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연결됩니다. 문을 나서면 바로 건너편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연못 같으면 우리 식으로 맞아라면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왜 내려간다고 말했을까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니까 그 내려가나이다.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못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는 제 지금 기억으로는 어른들이 한 세 길, 어른들이 키의 세 배 정도 되는 깊은. 그런데 한쪽 끝에 돌로 계단을 만들어내서 연못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거기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연상하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병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몸의 정상적인 질서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이 생긴다는 거. 우리는 보통 병의 원인을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부주의예요. 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체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는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낮과 밤 없이 쉬는 날 없이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손해를 보게 되죠. 그때는 이 생체의 정상적인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휴식과 휴식이 필요하고 적당한 건강관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에 걸리는 원인 노화현상이죠. 우리 세포조직이 이제 약해집니다. 늙어지면은 몸의 조직도 약해져요. 이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의 결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바울의 경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나 은혜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병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병을 가지면서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보며 그 은혜를 교만하지 않고 잘 지켜가는 경우죠.
바울의 경우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의 기록이 바로 그거죠. 누구 죄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은 바로 부모의 죄 아니면은 본인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에 대한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언이죠.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38년 되었던 그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된 것을 우리도 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투철한 정신력을 가지면은 이 몸의 질병 같은 것을 그 정신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하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있습니다. 뭐 그래갖고 자기가 뭐 이거 하는데. 그럼 어쩌다 한 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이란 말. 어쩌다 한 번. 그러나 현대 의학이 포기한 그 병을 믿음과 기도로 고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과학도 신앙도 다 필요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만 가지고 신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필요하고 신앙은 신학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과학과 신앙은 분야가 다릅니다. 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과학의 한계가 있죠. 예? 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계입니다. 과학의 한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하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연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계는 바로 양심, 정신, 영혼 이런 부분은 과학의 터치 자체, 그 접근 자체도 못합니다. 컴퓨터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넣어놓은 입력시킨 그 자료에 의해서만 그게 작동이 되지 너무 과신하지 말라 말입니다. 과학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달나라의 사람이 갔다 온다고 해서 신앙을 아주 고리타분한 것으로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위석습니까? 과학의 분야하고 신앙의 분야는 다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과학자의 양심과 지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조물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약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 흠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는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해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썰다가 칼로 손을 베었을 때 피가 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내 몸속에서 세포가,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예? 보이지 않.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살아갑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터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고로 늙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같은 환경에서 해방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결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만남으로 삶의 목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부자였죠.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같이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얼마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얼마는 로마 정부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이 사케오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깨끗이지 못한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열정을 아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시게 됩니다. 바로 이 단순한 사건이,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사케오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도 사케오의 일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도 결코 그 인생을 바르게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일생이, 그 가치관이,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사케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케오가 주께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그전에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전에 그가 경험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건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그의 가치관에,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던 물질, 생활의 목적이었던 그 물질도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케오가 이렇게 변화되리라고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지식이 있거나 명예나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러움을 사는 것하고 존경을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존경을 받지 못할 때 그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부러움을 사게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나온다면,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인격 됨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아도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사케오는 많았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많은 물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그 인생이, 그 가치관이,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2분의 1을 풀겠다고 했어요. 토색한 것을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고백이죠. 누가, 무엇이 사케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변화 있는, 결단 있는 회개의 삶을 사케오가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나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전통이고 그들이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나왔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을 그 여자라 하여금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를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우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바로 그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해서는 아니 되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정죄와 비난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판단과 정죄와 고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바로 무죄 선포, 죄사함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판단하지 않았고,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비판하지 않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정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영원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른 것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바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그리스도에게 차이점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심각하게 본다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먼저 본다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걸 보지 않아요. 보이는 문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죠. 상식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상식 좋아하죠. 그죠?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며?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식이 그렇게 완벽합니까?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어야죠. 젊은 사람이 왜 먼저 죽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대로 한다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상식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에게서 상식이 한국에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식이 그래요. 상식 너무 따지 마세요. 그런데 그 상식으로 신앙의 전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입니까? 알 것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 있죠? 오명준 성도라고. 야이, 종교는 다 똑같이요. 뭐 종교가 뭐 다릅습니까? 기독교라고 뭐 특별합니까? 그 당시 그분도 교회 출석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다 똑같아요. 다 선하게 살라고, 사람들 다 선하게 살라고 만든 것이지 종교가 뭐 하나님이 어디고. 똑같습니까? 종교는 다 똑같습니까? 그러던 그분이 그 주님을 만났어요.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백이.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다 똑같죠.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아 보이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바로 보지 못하면, 바로 보지 못하면 어리석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죠. 바로 보지 못하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거기서는 반드시 잘못된 판단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문제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죄의 본질 부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본질 부분을 보셨다. 죄를 가장 심각하게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음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버스로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가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복음사역 중에서도 자주 베다니에 들리셨고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기적을 체험했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말 아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 뭐 다 사람들 선하게 살라고 종교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선하게 살 목적으로 종교가 생겼습니까? 종교인이 아니면서 종교를 갖지 않으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의 힘이 아니고라도 종교가 아니고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인간이에요. 종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는 무엇이 정확하고 바르고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종교는 뭐 사람들 선하게 살라고 만든 거죠. 그걸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종교의 힘이 아니고서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겠죠. 뭐가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종교는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종교가 아니면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정확한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에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파리의 목숨처럼 죽이고 그렇게 아주 난폭한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세계 죽음 후의 그 세계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보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누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합니까? 어디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사람은 죽음 끝 아닙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람은 사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회가 만들어졌고 죽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의 1차적인 목적은 죽음 후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대학생이 저보고 그 전에 한국에서 대학생 가르칠 때 대학생이 그래요. 기독교가 너무 독선 아닙니까? 왜 기독교만이? 왜 예수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는 그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특별히 기독교만이? 왜 예수만이? 아, 그러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도 명문대학 나왔다고. 아, 종교는 다 똑같죠. 이 선생님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얼마 뒤에 예수를 딱 만나더니 그냥 예수 소리만 들어도 눈물 줄줄 흘려. 제가 가끔 옆에서 성경 읽어주면 그냥 애기처럼 이렇게 흥흥. 아유, 제가 왜 전에 그 전에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도 그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볼 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예? 얼마나 허무합니까? 잘못했을 때 양심이 두근두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절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 법이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절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다 그림자죠.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귀한 것을 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양심, 절대 심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귀한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심각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귀한 것은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한계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해답을 주는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만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만남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 귀한 것, 심각한 것을 그대로 보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병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살던 사케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가 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난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난 축복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변화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